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길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넷 스위치를 실제로 이더넷 스위치를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통신 장비들은 특히 스위치나 라우터 같이 이렇게 좀 복잡한 장치들은 제어해야 될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령어 단위로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요. 그래서 대부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명령어 기반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리눅스 쉘 커맨드 또 데이터베이스의 SQL 커맨드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명령어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뭔지 한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이러면은 명령어는 이제 영문자로 구성된 그런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죠. 그리고 그 결과도 또 영문자로 구성된 텍스트 기반의 결과를 모니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픽 또는 멀티미디어 뭐 이런 정보들이 그 인터페이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다는 것은 간단한 그런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명령어를 입력하고 또그 텍스트 기반의 결과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간단한 그런 터미널을 텍스트 터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텍스트 터미널, 그러니까 영문자로 구성된 그런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뭐 그런 터미널이죠. 장치를 텍스트 터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통신 장치에 텍스트 터미널을 연결했을 때는 콘솔 터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콘솔 터미널 아주 간단한 텍스트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만 가진 그런 터미널을 콘솔 터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콘솔 터미널을 스위치에 연결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수행 결과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스위치를 관리자가 스위치를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PC,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아주 복잡한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죠. 그래서 콘솔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 아주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요. 그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 터미널 에뮬레이트를 써서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스위치를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 터미널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콘솔 터미널을 사용하기 위해서 터미널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고 또 콘솔 터미널 연결하는 콘솔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제어하는 건 그런 명령어가 여러 이렇게 종류의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의 명령어가 어떤 모드, 관리자 모드에서 또는 사용자 모드에서 관리자 모드에서도 그게 상태 정보를 갖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명령인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스위치를 어떤 설정하는 그런 명령인지 설정도 어떤 형태, 어떤 기능을 설정하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동작 모드가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동작 모드 그리고 그각 동작 모드에서 간단한 그런 어떤 명령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스위치의 상태도 모니터링 해보고 또 설정도 변경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자료 구조가 맥 주소 테이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인데요. 이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실제로 스위치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한 스위치 제어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그 명령어 터미널을 스위치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또 명령의 결과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PC를 스위치 원격 터미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텍스트 터미널로 텍스트 터미널 만들어주는 그런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스위치를 이 에뮬레이트 소프트웨어를 써서 스위치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접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 PC를 스위치의 콘솔 터미널로 연결해주는 그런 케이블을 콘솔 케이블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콘솔 케이블은 텍스트, 그러니까 영문자 정보만 이렇게 주고받는 아주 아주 간단한 그런 정보들, 명령어 수행 결과들만 주고받기 때문에 간단한 케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콘솔 케이블을 스위치에 연결하고 그 콘솔 케이블을 써서 통신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리눅스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익숙할 것 같은데, 텔넷을 써서 요 텔넷을 써서 그 저기 원격지에 있는 그런 스위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텔넷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장치를 접속하기 때문에 IP 주소를 써야 되고 또이 텔넷 SSH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IP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또 이렇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를 다룰 때 그때 한번 다룰 기회가 있어 되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위치가 웹 기반의 GU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저기 그 와이파이 AP 무선 공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AP를 아마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무선 공유기에 있는 그웹 기반의 GUI를 접속을 해서 그웹 기반 GUI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AP를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거랑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스위치에 있는 웹 GUI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 부분도 나중에 IP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라우트 장치를 공부할 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GUI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써서 스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스위치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스위치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PC나 이런 어떤 통신장치들을 연결하는 그런 그 포트가 연결되는 그런 모듈이 이제 기본이고요. 이런 모듈이 기본이고, 그리고 스위치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콘솔 터미널을 연결하는 그런 콘솔 포트가 일반적으로 콘솔 포트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콘솔 포트가. 근데 콘솔 포트는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를 보통 예전에 초창 오래전에는 이제 RS-232C 그 케이블을 쓰고 또 RS-232C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를 DB9 커넥터를 썼는데, 이 DB9 커넥터를 장착을 해서 거기에 콘솔 케이블 연결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스위치에 RJ45 콘솔 포트, RJ45 콘솔 포트도 지원하고 USB 콘솔 포트도 지원하고 또 USB 미니 타입의
USB 콘솔 포트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콘솔 케이블을 연결해서 콘솔 터미널을 거기에 맞는 콘솔 케이블을 가지고 콘솔 터미널 연결해서 스위치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콘솔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콘솔 케이 PC를 스위치의 콘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스위치에 콘솔 포트를 RJ45 콘솔 포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PC에는 시리얼 포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시리얼 포트로 연결한다는 것은 여기에 DB9은 시리얼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케이블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RJ45고 한쪽에는 DB9 그런 어떤 케이블 이런 케이블을 우리 UTP 케이블을 공부할 때 UTP 케이블의 종류가 스트레이트 스루,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그 다음에 롤오버 케이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롤오버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롤오버 케이블이 한쪽에는 RJ45, 한쪽에는 DB9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케이블을 써서 콘솔 터미널을 스위치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PC에 DB9 포트가 없는 경우에 여기에 DB9에서 DB9을 USB로 바꿔주는 컨버트해주는 그런 어댑터가 장착된 케이블을 연결해서 USB 포트에다가 여기는 RJ45고요. 중간에 DB9과 USB로 컨버트하는 그런 컨버터가 있고, 그리고 PC에는 USB 포트 연결하는 이런 케이블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한쪽에 지금 RJ45가 있고요. 여기에 DB9이 있는데 DB9에서 다시 USB로 이렇게 컨버트하는 그런 어댑터가 장착된 그런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PC를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USB 콘솔 포트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RJ45, 그 다음에 한쪽에는 USB, 여기에는 USB 이런 케이블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스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쪽은 USB고 PC 쪽이고요. 스위치 쪽은 RJ45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롤오버 케이블이겠죠, 그죠? 롤오버 케이블을 쓰고 한쪽은 USB, 한쪽은 RJ45예요. 이런 콘솔 케이블을 써서 PC에서 스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PC를 스위치의 콘솔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PC에 있는 텍스트 터미널, 물론 이제 에뮬레이터 소프트가 텍스트 터미널을 에뮬레이션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겠지만은 텍스트 터미널로 스위치에 있는 콘솔 포트랑 시리얼 케이블로 통신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PC에 이런 콘솔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콘솔 케이블을 이 스위치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RJ45 콘솔 포트인데요. RJ45 콘솔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에 있는 USB 포트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스위치하고 이 PC를 시리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PC에 시리얼 포트가 하나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 시리얼 포트는 이 PC하고
예, 콘솔 포트를 연결한 그런 이제 시리얼 포트가 PC에 생성이 되는데, 그 시리얼 포트가 어떤 시리얼 포트가 생성됐는가는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보시면은, 장치 관리자의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에 여기에 시리얼 포트가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그 시리얼 포트의 번호가 이름이 COM 7번, 컴포트 7번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 시리얼 포트, PC에 USB 시리얼 포트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런 걸또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PC에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PC에 시리얼 케이블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그이 PC에 시리얼 포트를 써서 스위치의 콘솔 포트와 통신할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콘솔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콘솔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시리얼 포트가 일단 생성이 되고 나면은 시리얼 포트 생성이 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PC에 이 시리얼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드라이브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솔 터미널 역할을 할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할 텐데,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텐데,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텐데,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렇게 뭐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는데요. 저는 퓨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제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퓨티 소프트웨어는 이게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설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퓨티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일단 퓨티 소프트웨어를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퓨티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건데 지금 이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이 스위치하고 이 콘솔 포트를 써서 시리얼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리얼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이 PC에 있는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할 거고요. 이 시리얼 포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장치 관리자에서 보신 것처럼 그 새로 이렇게 생성된 시리얼 포트의 번호가 COM 7번이었습니다. 7번이었고. 스피드는 시리얼 케이블이라는 게 원래 텍스트 정보, 문자 정보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RS-232C 통신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케이블이기 때문에 아주 저속으로 이렇게 통신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저기 언급하지 않으면 통신 속도는 9600bp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Mbps라면 초당 1000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인데, 여기서 9600비트니까 뭐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속도가 느리죠. 그렇지만 문자 정보, 텍스트 정보를 교환하는 데는 뭐 충분한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피드는 960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제 이 퓨티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가
이 스위치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위치에 이렇게 접속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접속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 스위치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퓨티를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기회가 될때이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PC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케이블을 PC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시리얼 케이블의 시리얼 포트, PC에 생성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뷰티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를 실행하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스위치에는 이 PC가 콘솔 케이블을 통해서 터미널 에뮬레이트만 콘솔 터미널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스위치에 맥 주소를 찾아보면 맥 주소 테이블이 사실 하나도 없어야 지금 말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맥 주소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맥 어드레스 테이블. 맥 주소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가 맥 어드레스 테이블. 인데 요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맥 어드레스 테이블인데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여달라 이런 이제 명령어가 뭐냐면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인데요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인데 사실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이 스위치에서 말이죠 스위치에서 스위치가 원래 만들어질 때 아주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그 엔트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이제 이 스위치의 포트에 어떤 PC를 어떤 통신 장치를 연결하는 거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특히 이제 그거는 유니캐스트 통신이 아니고요.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하기 위해서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는 그 목적지 주소하고 특정 포트가 이렇게 일대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주소 테이블이 맥 주소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스태틱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태틱 정보. 스태틱 맥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태틱. 스태틱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태틱 정보는 사실 이제 이 스위치에 어떤 포트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 스위치를 만들 때 필요해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PC나 통신 장치를 스위치에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연결했을 다이나믹하게 그때 연결할 때마다 생성되는 그런 이제 맥 주소 테이블을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갖다 더 추가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다이나믹 맥 주소 테이블만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비어 있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 다이나믹 빼고요. 이렇게 하면은 맥 주소 테이블의 스태틱 정보들이 미리 이렇게 스위치에서 만들어 놓은 스태틱 정보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이 저기 스위치가 멀티캐스팅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이제 매일 멀티캐스팅은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보시기로 하고, 우리는 다이나믹 매그드러스 테이블만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어있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이 PC요. 지금 내가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고 있는 요 PC인데, 이 PC를 스위치에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콘솔 터미널을 통해서 콘솔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PC를 UTP를 통해서 한번 스위치에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에다 한번 연결해 보죠. 스위치의 포트가 1번부터 24번까지 쭉 이렇게 포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포트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1번 포트 연결하면은 이 1번 포트에 해당되는 LED가 깜빡깜빡하는데, 지금은 오렌지색으로, 여러분 잘안 보이겠지만 오렌지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이 스위치가 요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할때좀더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그 인식하는 데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인식이 다안 됐습니다. 이게 그린으로 색깔이 지금 이제 그린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가비 이더넷 01, 이게 지금 이 포트가 기가비 이더넷 포트의 0번 모듈, 디폴트 모듈의 1번 포트다, 이런 걸 이제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가빗 이더넷 01번 포트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위치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테이블. 자, 스위치 테이블의 다이나믹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볼수 있죠,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기가빗 0, GI 01, 기가빗 0, 1번 포트에 요맥 주소에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게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셀프 러닝을 통해서, 자가 학습을 통해서 이 PC가 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다, 기가빗 0,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소는, 맥 주소는 요거죠. 요거다. 00204C51FD80. FD80 맥 주소를 가지는 PC가 기가빗 0,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 PC의 맥 주소가 맞는지, FD80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PC에, 자, 맥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더넷, 우리가 지금 이더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더넷의 주소가, 여기 보시면은 맥 주소가, 여기 보시면 00204C51FD80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맥 주소가 이 주소 테이블에 있는 이 주소하고 같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가 연결되면은 그 PC에서 이 스위치로 보내는 정보를 보고, 거기에 출발지 주소를 분석을 해서, 이맥 주소가 0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여기다 PC를 하나를 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PC를 노트북 하나 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트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노트북을 USB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연결을 해보자. 자, 하나 더 연결을 하는데 몇번 포트 연결할까요? 24번 포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4번 포트. 자, 연결을 했습니다. 24번 포트 연결을 했고요. 24번 포트. 자, 아직까지 그린으로 바뀌질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아직까지 바뀌질 않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여기에 기가빗 제로 24번 포트가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4번 포트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맥어드레스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맥어드레스 테이블이 자 보시면은 자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죠? 기가빗 제로 1번 포트에 요맥 주소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기가빗 24번 포트에 이맥 주소가 하나가 더맥 주소 테이블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를 하나 더 연결했더니 맥 주소 테이블에 엔트리가 하나 더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PC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에 노트북 두 개를 스위치 연결했는데, 이렇게 연결했는데,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두개 사이에, 여기 보시면 두개 사이에, 이 통신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통신이 어떻게 되는 요 사이에,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통신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신 확인하는데 가장 간단한 그런 명령어가 핑이잖아요. 핑인데 이 핑은 사실은 이제 IP 기반으로 통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거든요. 핑이라는 게 ICM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 건데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한 사람들은 뭐 이미 잘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핑을 가지고 통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두 개의 컴퓨터의 IP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야 됩니다. IP 주소가. 그래야 서로 이렇게 IP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할 건가를 생각을 하다가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를 일단 할당을 했습니다. 지금 PC 하나에는, 제가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했냐면, 192.168.10.25, 192.168.10.2. 요거죠, 요거? 오케이. 여기가, 자, 할당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168.10.2. 이게 사설 IP 주소입니다. 사설 IP. 이 지금 PC 두 개가 요 스위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설 IP 주소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사설 IP 주소를 썼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24비트, 255.255.255.0에 해당되는 24비트를 썼고 사실 게이트웨이 주소 같은 거는 쓰질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라우터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 스위치하고 PC 두 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라우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라우터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주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미의 IP 주소를 할당했다 이렇게 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요 하나의 다른 PC에는 다른 노트북에는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했냐면은 192. 여기 보시면 192.168.10.3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192.168.10.3.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PC 하나는
PC 하나는 190, 여기는 이제 101, 102지만은 제가 실제로 요, 저기 IP주소 할당한 거는 192.168점, 10.2, 10.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 사이에서 지금 핑 통신이 가능한지를 한번 명령어 창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IP 주소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PC는 IP 주소가 192.168.10.2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가 사용 A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PC는 192.168.10.3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핑으로 자핑192.168.10.3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 두 대의 PC 자 핑이 응답이 잘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PC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에 지금 두 대의 PC를 연결해서 MAC 어드레스 테이블이 MAC 어드레스 테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연결되어 있는 두 대의 PC 간에 통신이 잘 되고 있나, 핑으로 통신이 잘 되고 있나, 그런 데까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이 CLI 인터페이스의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CLI 인터페이스 내부로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이 OS를 지금 우리가 이제 시스코 OS를 쓰고 있는데요. 시스코 OS를 쓰고 있는데 이 OS를 iO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O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iOS 색깔이 안 바뀝니까? iOS 근데 이 iOS가 스위치에도 쓰고요. 라우터도 동일한 OS를 씁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명령어는 다르지만 명령어가 실행되는 체계는 스위치하고 라우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라우터를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그쇼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MAC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여주는 이 커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자 누구나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모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치의 내부의 구성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패스워드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뭐 호스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좀 관리자가 좀 스위치 자체를 뭔가 변경하고 설정을 바꾸고 이런 명령어들은 사용자 누구나 이렇게 쓰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보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령을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자 모드에서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한 다음에 이 관리자 모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관리자 모드로 바꾸는 그런 명령어를 enabl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enable 명령을 통해서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여기서 enable 이렇게 하면요. enable 하면은 지금 현재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관리자 모드. 이렇게 enable 하면은 관리자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패스워드를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패스워드
입력 없이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바꾸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리자면은 관리자 모드로 접속을 하려면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패스워드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패스워드 설정하고 이런 건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위치를 따로 또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뭐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이런 거는 워낙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enable 모드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입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여기서 이제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이제 작업들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핑 통신은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 자 지금 이 스위치에 두 개의 포트에 PC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포트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의 상태, 포트의 상태는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포트 이름, 이게 지금 첫 번째 포트가 기가빗 이더넷 제로 1번 포트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확인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태는 잠깐만요.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이 상태가 여기 보시면은 기가빗 제로 1번 포트는 현재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PC에 지금 연결되어 있고, 버추얼랜은 따로 나중에 우리가 버추얼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기를 하고요. 지금은 디폴트로 버추얼랜 1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전송 속도가 이 포트의 전송 속도는 10메가를 지원할 수도 있고, 100메가 패스트 이더넷을 지원할 수도 있고, 1000메가 기가빗 이더넷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은 폴드플렉스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현재는 디폴트로 100Mbps 속도를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Mbps. 1000Mbps까지 전송할 수 있지만, 현재 이 PC랑 100Mbps로 통신을 한다. 디폴트로 통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려면은 기가빗 인터페이스 제로 1번 포트의 스피드가 지금 현재 100Mbps인데, 이제 설정을 바꾸는 거죠. 포트의 스피드를 다른 속도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리자 모드에서 enable 모드에서요. enable 모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enable 모드에서 설정을 바꾸는데, 여기 enable 모드에서 설정을 바꾸는데, 설정을 바꾸기 위한 모드, configuration 모드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configuration. 설정을 할수 있는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설정을 할수 있는 모드. 그게 뭐냐면, configure 하고요. 뭐냐면 이 스위치 자체, 여기서는 스위치 자체를 이제 터미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스위치 자체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모드, 터미널을 컨피그 할수 있는 모드로 바꾸는 거죠. 터미널을 컨피그 터미널 이렇게 하면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이 스위치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설정을 바꾸려고 하냐면 이 스위치의 어떤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의 속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인터페이스. 어떤 인터페이스의 속도를 바꾸려고 하냐면 인터페이스의 속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인터페이스냐면 기가빗 포트의 제로 1번 이 포트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 이 스위치의 특정한 포트의 어떤 기능을
구성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여기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인터페이스의 어떤 구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특정한 인터페이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꾼다. 서버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어떤 버추얼랜의 어떤 뭐그 구성을 바꾸겠다 이러면은 버추얼랜으로 가서 그 버추얼랜에서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터미널의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그 내가 거기서 뭘 바꿀 건가?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디로 왔냐면은 특정한 인터페이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는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뭘 바꿔볼 건가? 지금 현재 스피드가 100Mbps인데요. 스피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피드를 바꾸는 명령어는 뭐냐? 여기서 보시면은 스피드가 지금 현재 100Mbps인데 스피드를 한번 1000메가로 한번 바꿔보죠. 1000 이렇게. 그러면은 기가비 인터페이스 01 스피드 저기 포트에 스피드가 100Mbps에서 디폴트 100Mbps에서 1000Mbps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실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나가서 show. sorry. 아까 우리가 뭐였냐면 show interfaces 하는데 interface가 뭐냐면은 기가빗 제로 1의 status를 한번 바꿔보죠. 자, 보시면은 자, 아까 100Mbps였는데 지금은 스피드가 1000Mbps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물론 이 다른 스피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0Mbps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려면 일단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세요.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는데 컨피그까지 안 치고 앞에 그 명령어에 유니크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글자까지만 쳐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컨트롤까지만 치고 터미널인데 터미널 대신에 T만 쳐도 컨피그레이션 터미널을 컨피그레이션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터페이스에 G01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스피드를 예를 들면 10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스피드를 어떤 인터페이스의 스피드를 이렇게 바꿀 수. 그래서 스위치에 나중에 우리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관리자가 설정을 해야 스위치에 대해서 설정해야 될 것들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버추얼랜을 설정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설정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거의 동일하게 터미널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특정한 버추얼랜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그 버추얼랜을 설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행한 명령을 당연히 저기 그 명령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스피드 명령을 했는데 스피드 명령을 지금 스피드 10이라는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다 no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no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no. 그래서 설정을 바꾸려고 그러면 일단 관리자 모드로 enable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enable 모드에서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할수 있지만은 어떤 뭔가를 설정을 바꾸려고 그러면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특정한 인터페이스 또는 특정한 뭐 버추얼랜의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설정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명령어를 취소하는 거는 no를 앞에다 이렇게 똑같은 명령어를 치는데 앞에 no를 붙이면은
실행했던 명령을 갖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포트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가비 인터페이스 01 인터페이스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기가빗 인터페이스 01 인터페이스를 컨피그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 포트 자체를 한번 다운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운. 그러니까 이 포트를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포트를 다운 시키는 논문이 뭐냐면 명령어가 뭐냐면 셧다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포트 이 PC가 연결된 이 포트를 다운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리자 모드를 일단 나간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아니고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mac 어드레스 테이블 중에 다이나믹 부분만 하면은 기가빗 지금 보시면은 기가빗 제로 24번 포트만 활성화돼서 맥 주소 테이블에 주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포트를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다운시킨 포트를 활성화시키는데 셧다운하는 명령을 취소를 하면 되는 거죠. 셧다운하는 명령을 취소를 하면 된다. 지금 현재 셧다운을 했는데요. 자, 이걸 하는데 당연히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요.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컨피그 터미널 또는 컴프티로 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기가비 인터페이스 01이죠. 그래서 당연히 인터페이스 기가 01번 포트로 가서 여기서 뭘할 거냐? 셧다운을 취소하는 거죠. No. 다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포트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령을 취소할 때는 그 명령의 앞에 no를 붙여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스위치를 설정하고 또 스위치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명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위치를 공부할 때, 스위치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씩 익혀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해 가면서 처음에 사용자 모드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관리자 모드, 이네이블 모드로 바꾸고 이네이블 모드에서 상태 확인과 이런 것들을 할수 있지만은 뭔가를 컨피그레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컨피그 터미널 이렇게 해서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다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인터페이스, 특정한 버추얼 랜,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주고 버추얼 랜 이름을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대부분 PC 스위치 연결해서 맥 주소 테이블을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PC를 지금 연결되어 있는 PC를 하나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아까 우리 셧다운도 해봤지만은 이 포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스위치에서 24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위치를 한번 뽑아보죠.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으면은 당연히 스위치가 이 포트가 스위치에서
해제됐다. 디스커넥트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포트는 셧다운이 되겠죠. 셧다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나가서 다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한번 보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어디 갔습니까? 쇼 맥 테이블 다이나믹. 오케이. 자, 당연히 1번 포트만 남고, 그죠? 1번 포트만 남고 24번 포트는 사라졌다.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펜이 잘안 되네요. 오케이. 여기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이 스위치를 설정들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설정을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패스워드 설정, 그 관리자 패스워드 설정할 수 있고, 포트의 스피드도 바꿀 수 있고, 버추얼랜 설정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설정된 정보는 어디에 이렇게 저장이 되냐면,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 그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의 내용이 뭔지. 보시면은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을 볼수 있는 명령이, 자, 지금 현재 이 스위치에 컴필레이션 파일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show learning config 이렇게 하면은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설정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면은 아까 IP 어드레스 보시면은 스피드 좀 바꾸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스피드 바꾼 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했으니까 뭐 설정한 게 거의 없네요. 어쨌든 여기서 설정한 그런 내용들이 Learning Configuration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러닝 컴필레이션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는 여기 램에 이렇게 스위치 램에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위치를 끄면은 파워를 끄면은 컴필레이션 파일에 있는 내용, 러닝 컴필레이션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지워진다. 그리고 나중에 부팅을 할 때는 어떤 파일에서 컴필레이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팅하냐면은 스타트업 컴필레이션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팅한다고. 그래서 설정한 정보를 나중에 다음에 부팅할 때도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스타트업 컴필레이션 파일에 그게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설정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스타트업 컴필레이션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how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설정한 그런 설정된 내용, 그 러닝 컴피그레이션 파일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스타트업 컴피그레이션 파일에 옮겨가지고 나중에 재부팅할 때 현재 설정된 내용이 그대로 부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피를 하는데 뭘 카피를 할 거냐면은 러닝 컴필레이션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스타트업 컴필레이션 파일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진짜 바꿀 거냐? 오케이. 스타트업 컴필 파일에 바꿔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현재 내가 설정한 이런 내용들이 다 스타트업 컴필레이션 파일에 딱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부팅할 때
내가 설정된 그런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부팅할 때 이제 다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재설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지우고 싶다, 싹 비우고 싶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레이즈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레이즈. 이렇게 하면은 스타트업 컴필레이션 파일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지워져서 초기 상태로 이렇게 이제 부팅이 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 내가 지금 스위치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나중에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관리자가 이 스위치를 관리하는데 이제 스위치 패스워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실제로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실제 장비가 아니라 패킷 트레이스 소프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때는 패스워드 같은 거 설정하는 이런 명령을 한번 실행하는 거를 그때 한번 보기라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스위치의 CLI 인터페이스를 콘솔 터미널을 통해서 콘솔 케이블로 연결해서 접속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명령어들 그 다음에 PC를 두 대를 연결해서 그 PC 두 대가 실제로 스위치를 통해서 통신이 되는지 그 다음에 CLI 인터페이스의 명령어 모드들이 사용자 모드 그 다음에 관리자 이네이블 모드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모드 서브 컴필레이션 모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 모드에 맞는 명령어를 가지고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상태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